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7회에서는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우르크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자 군인과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송중기는 무너진 공사 현장에 매몰된 인부들보다 대한민국과 우르크 정부 간 이면 합의서를 먼저 꺼내길 원하는 현장 책임자에게 아주 따끔한 소리를 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인부들을 포기하고 서류를 꺼내달라고 체근하는 책임자에게 국가가 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가다. 군인이 나한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라고 국가가 준 임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몰된 인부 중 둘 중 하나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중기는 망설이는 송혜교에게 구조 현장에서 최선은 없다. 해결하는 일이다. 눈앞에 닥치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자라고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송혜교는 철골이 가슴을 관통한 외국인을 구조를 했고요. 다리를 부상을 입은 작업반장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송중기는 어설픈 위로는 집어치우겠다. 진심으로 강선생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되게 보고 싶었다. 무슨 짓을 해도 생각이 나더라 라고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7회가 방송된 태양의 후예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룰 듯 이룰 듯 하다가 또 돌발 상황으로 이루지 못하곤 했었는데 이 재난 상황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다른 무엇보다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재난 상황을 극복한 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